안녕. 에이요. What's up? 안녕. It's almost 2 a.m. for me, but good afternoon to you. 새벽 2시구나, 거기는. 그쵸, 오늘은 좀 일찍 왔죠, 여러분. 그대들이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 그래도 저번에 라방 켜고 또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켜는 거니까. Yep. How are you? I'm good.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그쵸, 오늘도 아이스지. 근데 오늘 날씨 많이 풀렸던데,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그쵸, 한국입니다. 아, 여기는 지금 히터를 굉장히 세게 틀어놨기 때문에 전혀 춥지 않아요. 피곤해 보인다고요?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걸? 아, 그 기모 후드티를 입고 왔는데 좀 답답해서 히터는 끄기 싫고 그래서 그냥 반팔 입고 있었어요. 한국 오니까 춥더라. 한국, 아, 그래도 저번 며칠 전에는 진짜 추웠는데 다행이야. 그쵸, 맞아요.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한국은. 아, 맞아요. 오늘은 사실은 지금 우리 TA 앵커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작업실이 뺏겨서 옆방으로 온 김에 이렇게 라방을 켰습니다. 오늘은 밥 먹었냐고요? 오늘도 역시 나는 시리얼을 먹고 나왔지. 근데 지금 먹고 있는 시리얼은 약간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무슨 후르츠 뭐 이런 거거든? 아, 너무 상큼해. 컴백은 내가 진짜 내 수명과 맞바꿔 사고 있으니까 빨리 볼수 있을 거야. 네, 아마 그 저희 컴백이 밀리면 딥블루 때문인 거 네, 알아주세요. 옆방에서 지금 애들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파일이 다 저쪽 방에 있어서 잠깐 쉴겸 사실은 여기서도 할수 있는데 그냥 일단 라방을 선택했어. 잘했지? 재준이와 같은 시리얼?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원래 또 비슷하게 이렇게 딱 만나면 또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말이 수명이랑 맞바꾼 거지.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 다들 알잖아요? 그죠? 역시 효자 칭찬 100번. 맞아, 내가 칭찬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인앤아웃 이즈 웨이팅 포 유. I'm waiting too. 아, 햄버거 먹고 싶다. 친구랑 같이 간다고 약속했는데 밀리면 안될 텐데. 아, 친구랑 우리 컴백하면은 내가 열심히 줄여볼게. 재준이 효도의 누나가 힘이 난다. 그래서 나 효자 보고 힘내. 오늘도 미모가 열렬한다고요? 고마워요. 나 사실 그 얘기 들으려고 라방 켰어. 장난입니다. 아, I love you so much. Love you too. Are you coming back to the US this year? Sure. 아, 남산에 너네 자물쇠 없어졌어. 벌써? 우리의 그 추억이 담긴 그 자물쇠 벌써 뜯어갔다고? 정말 각박하다, 진짜. 저녁 추천해달라고요? 나는 지금 햄버거 먹고 싶긴 한데 한식? 아니면 뭐 일식? 아, 말머리 달지 않아도 읽을게. 말머리 달지 않아도 잘 읽어줄게. 피어싱 하고 싶다고요? 아, 근데 피어싱은 귀 말고 다른 데 하면 너무 아파서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봤어. 그 전에 형들은 막
입술에도 하고 코에도 하고 막 눈썹에도 하고 뭐 귀에 여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귓볼이 제일 이쁘고 안 아픈 것 같아. 치킨 먹을 예정인데 뭐 먹을까? 아, 교촌 레드가 최애긴 한데 좀 가격이 많이 올라서. 와, 재준이 안녕. 아, 남산 자물쇠 주기적으로 철거한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철거할 줄은 몰랐네. 김치찜? 나쁘지 않은데? 김치찜 먹고 싶다. 내가 또 한식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니까 왜 우리 자물쇠를 왜 벌써 그렇게 가져갔대. 근데 다들 주말에 뭐 하고 있어요? 주말 잘 보내고 있나? 잘 쉬고 있으려나 다들? 저는 주말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여러분들이랑 빨리 만나고서 놀 생각 놀려면 내가 열일해야 되니까 열일하고 있지. 김치찜 잘 만든다고? 만들어서 보내주고 싶다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출근 중이라고? 아이고, 너 보고 있지. 많이 봐줘. 방학이라서 제주도 놀러 왔어요. 와, 진짜 부럽다. 나 제주도 가고 싶었는데.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싶다. 친한 동매한테 11호로 재준이 영업 중. 동매가 뭐지? 어쨌든 고마워. 전기장판 속에서 15시간째 누워있음. 와, 근데 그거 진짜 최고야. 겨울엔 그렇게 해야지. 나 제주도 사는데 좀. 와, 진짜로? 대박. 아, 이게 근데 부럽다고 말하면은 서로 부러운 그런 상황인가? 우리 집 올래? 알았어. 갈 테니까 주소 보내. 내가 갈게. 제주도 가본 적 없다고? 나도 제주도를 많이 가보진 못해서 한 두 번인가 세 번밖에 못 가봤는데. 근데 놀러 간 건 딱 한 번이었고, 가족이랑 완전 애기 때. 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5로 해서 제주도 가자고 해요. 아, 사실 아닙니다. 15로로 두 명한테 영업해서 완전 성공했어. 칭찬합니다. 서울 사는 거 부럽다고? 하... 근데 난 사실 서울 잘 모르니까,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 편한 거는 배달음식 잘 되는 거? 오늘도 멋스럽게 반지 장착했다고? 오늘은 내 멋을, 나 스스로의 이 내적 멋을 한껏 발산해야 하는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반지를 꼈죠. 반지 몇 톤이냐고요? 몇 톤인지 다 모르는데? 카고 바지? 오늘은 카고 바지 아니고 그냥 청바지입니다. 오늘은 사실 서 있을 만한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왜 항상 반지로 못을 뽑는가요? 아, 그때 얘기했잖아. 이렇게 리듬을 탈 때 손 동작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반지에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니까. OOTD 보여달래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진짜 오늘 흰티에 청바지밖에 없습니다. 카고 옷은 포기했구나. 에, 아, 오늘은 앉아서 작업해야 될 것 같더라고. 힘들어. 아, 이유가 다 있었군. 뭐 그날 기분이 또 다르고 오늘 뭔가 화창하더라고 느낌이. 그래서 청바지 입고 싶었습니다. 손도 이쁘다고? 고마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이뻐. I need to learn Korean so he can reply to me. Sorry for my bad English. Sorry. 흰티에 청바지가 근본? 그렇긴 하지. 몇 시까지 작업할 거냐고? 오늘은 밤 3시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딱 이어폰 꽂고 이제 그 버스 타러 가는 길에 약간 좀 내적 이렇게 댄스를 하면서 이제 걸으면서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던데 오늘. 재준아, 무릎에 바람 들어. 괜찮아. 오늘 롱패딩 입어서 이렇게 무릎 가려줘서 괜찮아. 무릎 시려.
빨리 보고 싶다. 나도 빨리 보고 싶다. 꺄 지준이 또 왔어. 맞아. 관절 지키라고? 관절 요즘 잘 지키고 있어. 뭔가 막 무리할 만한 막 그런 걸 하진 않으니까. 5시 출근인데 그 직전까지 라방 보고 뛰어갈게. 아 진짜로? 8분밖에 안 남았네? 어떡해. 주말인데. 오늘도 왜 이렇게 잘생겨. 고마워요. 재준이 도가니 점점점 아끼고 내 도가니 잘 지킬게. You laugh so easily. It's cute. 아 맞아요. 한겸이 형 콘서트 하더라. 축하합니다. 아 옆방 노래 잘 들리는구나. 얘긴 해놨거든요. 노래 좀 크다고. 원래 아까 저 친구가 자기 앨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 틀던데 스포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얘긴 해놨어. 어제 회의? 아 창선이 형이 라방에서 얘기했나? 뭐 당연히 앨범 얘기였죠 뭐. 이번에 이제 컴백할 것들 이렇게 정리하고 그런 시간 가졌어요 멤버들하고. 재준이 얘기 안 듣나 보다. 아 줄인 겁니다. 아까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거의 뭐 공연장이었어. 오늘따라 더 잘생겨 보이네. 말머리 달아줬구나. 바지 이사 미염 없어. 뭐 친구들끼리 하는 건데. 립밤? 립밤 저번에 보여줬던 건데. 이거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 거라서 뭔지 잘 모르겠어. 닥터 하우스 스카? 뭔지 모르겠네. 컴백 준비 굉장히 순조롭진 않지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하고 있으니 기대 많이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으니까. 닥터 하우스 시카? 그건 것 같아요. 하우스 시카? 네, 하우스 시카 맞나? 네, 뭐 그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방송 일찍 하네요. 네, 오늘은 컴퓨터 잠깐 뺏긴 이슈가 있어서 작업을 중단하고 라방을 켰기 때문에. 네. 우왕 기대땡. 기대 중. 아, 그 누구 때문인 건 아니고 힘들더라. 아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좀 뭐라 하지?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이렇게 준비를 빨리 해야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으니까 내 힘이 됩니다. 재준아 지금 뭐해? Sorry for my bad Korean. Talking about TAN comeback. 아 그럼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내가 제일 바쁜 시기일 테니까 이 시기만 좀 지나면 나도 조금 이제 준비하는 거 좀 열심히 하면은 좀 괜찮을 거예요. 시간적 여유가. 밤새는 건 우리도 원치 않아.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 막 엄청 무리를 해가며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천천히 빨리 오라고? 알았어. 천천히 빨리 달려갈게. 준비됐어? 아 그래도 일찍 키니까 좀 텐션 좋아 보이지 않나? 아닌가? 어제 다 같이 부대볶음 먹었다는데 재준이 추천이었는가? 아 근데 사실 제 작업실 올 때마다 멤버들이 이제 부대볶음 먹는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먹으러 가자 해서 먹으러 갔죠. 말머리 안 달아도 잘 읽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모가 갈수록 더 예뻐진다고? 아 계속 그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이런 얘기들이긴 한 이런 댓글들이긴 한데. 예. 이번 감기 완전 독해. 주사 맞고도 일주일 아름. 건강 잘 챙겨 진짜. 아이고. 맞아 안 아픈 게 짱인데. 오늘 머리 이쁘다고요? 고마워요. 부대볶음 다음에 소다 모임에서 먹을 거예요. 부대볶음이 진짜 맛있어. 근데 그거 맛있는 데서 먹어야 된다? 좀
그냥 소소한 곳에서 먹으면은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아. 재준이 실물 보면 숨 막힐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아닐걸? 어, 맞아요. 그치. 눈안 찔리나요? 눈이 찔린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있어야 좀 느낌 있잖아. 뭔지 알잖아. 내가 진짜 살면서 덕질을 한거 아니었는데 재준이 덕분에 시작했다. 내가 그만큼 매력이 있었어? 알지, 알지. 부대볶음 맛집 추천해달라고? 사실 내가 아는 곳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서 맛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시야차단 많이 되면 눈 나빠진다. 아, 근데 사실 작업할 때 이렇게 그냥 열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 라방 할 때만 이러고 있어요. 매력이 줄줄? 고마워요. 아, 이거 열어달라고? 아니야, 자신 없으니까 나 오늘 이러고 있을게. 요즘 자는 일정 어떻게 했냐고요? 그냥 뭐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오늘은 지금 모니터 화면 색이 이렇게 밝아서 그런 것 같은데. 나 매력 덩어리야. 매덩이. 오빠가 산소다. 맞아. 이재준이 산소다. 숨 쉬어. 아, 왜까지 왔냐면, 내가 요즘 그때 얘기했잖아요. 요즘 좀 부어 있어. 이제 끼니를 너무 늦게 해결해서. 바닐라 라떼 아니고 카라멜 마끼아또. 바닐라 라떼 같은 경우는 이제 카라멜 마끼아또가 없는 카페가 가끔 있어서 그럴 때만 마시고 웬만하면 카라멜 마끼아또 먹어요. 오늘도 잘생쁨이네. 고마워요. 부은 거 완전 보이. 부어도 이해해줘. 살이 찐건 진짜 아니니까 붓기 빠지면 괜찮을 거야. 대학 수업을 시작했는데 낙제될까봐 무섭다고? 낙제되고 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세상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학사 연구를 많이 맞아봤는데요. 중요한 건 그냥 대학생을 즐겁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재준이 나방 처음 본다고? 왜 처음 왔어?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 기다리다가 목 빠질 뻔했잖아. 물이 퍽퍽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짠. 부은 거랑 안 부은 거랑 뭐가 다르냐고? 살이 빠지면 다들 잘생겼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해주던데. 붓기가 빠지면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하지 않을까? 가방끈 왕긴 재준이 맞지? 난 아직 학생이고, 난 아직 대학생이고. 요새 나 때문에 힘들다고? 계속 힘들어져. 개인 스케줄로 여행 안간지 얼마나 됐어? 여행? 그 아까 말한 부모님이랑 제주도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그럼 그게 몇살 때지, 내가? 나 저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한 17년 된것 같은데? 선배님 졸업 언제예요? 아, 모르겠다. 난 학교가 좋은걸? 아니, 재준아, 성훈아, 늘 잘생겼다 말해준 쭈푸가 있는데. 항상 고맙지. 내 마음 알면서. 여행이란 거를 사실 안 가서, 뭔가 가면 좋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먹고 여행 이렇게 가는 그 과정이 좀 힘들잖아. 선배님 이러다 교수님 되겠어. 나쁘지 않은데? 교수 할수 있으면 쭉 다녀볼게. 근데 그치, 초등학교 저학년 때그 아까 얘기한 그 제주도 여행이 부모님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족끼리 부모님, 나, 누나 이렇게 넷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맞는 거한 3학년 때인가 갔던 거 같은데, 그때 간게 아마 마지막일걸? 띄어쓰기 밈? 아, 그거
그 뭐였지 뭐 많이 있던데 요새 내가 가사 쓰려고 이렇게 막 이제 한참 찾는데 재밌는 거 많던데 재준아 웃지마 미치도록 설레니까 와 진짜 나한테 미쳤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그냥 내 생각만 했으면 좋겠다 개명이죠 그때 아마 명우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명우 시절에 이렇게 갔던 거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스케줄로 제일 좋았던 해외는 어디야? 글쎄 사실 난다 좋았어요 뭔가 뭐 필리핀도 좋았고 도미니카도 좋았고 미국도 좋았고 일본도 좋았고 사실 그 나라마다 약간 좀 햇빛도 좀 다르고 좀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다 좋았었어 아가라구요 아 가라구요 그거? 그것도 맞아 봤었어 이미 미쳐있어서 더 미치면 살 수가 없다 아니야 나한테 다들 이재준에 미쳐있었으면 좋겠어 다들 미쳐줘 명우 시절은 잘 기억 못 하잖아 그래서 사실 제주도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기억나는 거는 그때 비행기 탔던 것도 기억 잘안 나고 사실 기억이 그렇게 좀 있진 않아 얼마나 더요? 더 아, 스케줄로 해외 다니면 근데 가끔 그 생각은 나 그러니까 뭔가 뭐 예전에 그 세부에서 뭐 찍었던 적이 있었었는데 나중에 여기 놀러 오면은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뭐그 일본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일본도 놀러 가면 좋을 것 같고 미국도 쉬는 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딱 쇼핑했던 날이 하루 있었는데 그때도 좋겠다 이 생각 들고 근데 막상 이제 쉬는 날이 생기면 뭔가 좀 뭐라 하지 그냥 뭐 게임을 하고 싶지 이렇게 뭔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 이때까지는 생각만 하고 안 나가는 재준 씨 맞긴 하지 아 그렇죠 연주 시차 찍을 때그 생각 좀 했던 것 같아 여기 나중에 오면은 진짜 좋겠다 바닷가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리조트가 이렇게 돼 있으니 좋겠다 했었는데 가는 과정이 좀 귀찮지.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잡아가는 게 아니면 재준이한테 미치면 회사 퇴사해야 해? 퇴사해야 해. 괜찮아? 디플로로 취직하세요. 이어폰 끼고 출근했는데 아무도 뭐라 안 한다고? 맞아. 요즘 그런 거 터치하던 거 아니잖아. 그동안 활동 많이 해줘서 찾아보는 재미가 있어요. 고마워요. 네, 과거들까지 좋게 봐줘서. 재준이 들고 TT. 그치, 누가 나 이렇게 들고 TT 하는 거 아니면 딱히 움직이진 않지. 디플로 취업문 닫혀 있잖아요. 아, 취업문은 열려 있습니다. 월급이 없고, 복지가 없을 뿐입니다. 인프피적 여행관이라고? 그지 않을까? 약간 원래는 이때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쁜 바다 그러면 유튜브로 볼수 있잖아 라는 그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네 열정페이 그치 열정페이 그니까 월급 없고 쉬는 날 없고 다들 견딜 수 있겠어? 그게 취업이냐고? 취업은 맞지 일은 할수 있어요 원하면 컴퓨터도 주고 자료도 줍니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뭘 먼저 먹어야 하냐고? 고기, 삼겹살. 마를 때 팬싸 영상 하나 봤는데 팬들이 우쭈쭈 하는 게 엄청 티나더라. 그때 완전 애기였고 그래서 특히나 더 우쭈쭈 받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컴맹은요? 핸드폰 소리를 하면 되지. 자, 다들 딥블루 지원하세요. 재준이 높은 곳을 무서워하나요? 그거 예전에 해림 누나네 유튜브 그 나갔던 거? 그게 아마 이제 같은 회사여가지고 이렇게 나갔었던 콘텐츠인데, 나 그때 진짜 무서웠어. 그 제일 무서운 높인가? 11m가? 뭐지? 그 높이로 착각할 만큼 무서웠어. 이재준이 복지라고.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고맙고 이력서는 텔레파시
설날에 일하지 않을까요? 알고리즘 때문에 영상 엄청 많이 나온다고? 아 진짜로? 알고리즘 덕분에 다들 내 영상 봐주는구나. 어릴 때 데뷔해서 싫었던 점? 싫었던 점보다는 그냥 그 이제 멤버였던 멤버들이랑 이제 찢어지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지. 그걸 받아들인 게 오래 걸렸지. 지금 이력서 냈는데 결과 언제 나오나요? 제가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께 컨펌 받고 텔레파시로 결과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빨리 보자 재준아. 그래 우리 빨리 보자. 만나서 재밌게 놀자. 우리가 오프가 생겨서 스케줄을 하면은 서로 얼굴 보고 즐거운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을 거니까. 재준이 이제 행복만 하자. 지금 이 라방을 봐주는 그대들이 있기에 난 행복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적 있어요? 작업도 안 하고? 사실 쉬는 날 있으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실에 나와서 이제 새로 나온 노래들 듣고 뭐 영상 보고 그게 약간 힐링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더쉬에서 하트비트 직캠 새로 올려주고 있어. 나 그거 봤던 것 같아. 나도 알고리즘에 한번 떠가지고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늦게 올려준다 이런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 무슨 게임 하냐고? 요즘도 롤 하죠? 근데 롤을 막 한창 많이 할 때처럼 많이는 못하고. 오예 퇴근했다. 축하합니다. 주말에도 일한 그대요. 푹 쉬세요. 카페에서 나가려다가 재준이 라방 켰다길래 음료 하나 더 시키고 다시 앉았습니다. 아 진짜로? 아이고 고마워라. 라방을 얼른 끝내야 되나? 그치 하트비트도 열심히 준비했었으니까. 난 개인적으로 하트비트 진짜 재밌게 활동했던 것 같아. 우리 사이에 면접도 필요하냐고? 일은 일이니까 확실하게 해야지. 하트비트보다 더 좋은 곡 갖고 올게요. 근데 난 하트비트가 제일 좋아. 하트비트 너무 좋은 노래야. 호랭이 형 최고. You speak so fast. Oh, sorry. 천천히 말해볼게요. 라방 처음인데 너무 좋다. 나 라방 키면 자주 와줘. 나 라방으로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니까 같이 놀자. 수다 정도 믿을만 하지 않나? 믿지만 응. 하트비트 입덕이라고? 축하합니다. 재준이 서 랩을 하트비트가 최고인데 왜 땡땡형이 최고야? 재준 최고지. 아니야 근데 사실 그 뭐라 해야 하지? 뭐 나는 개인적으로는 멤버가 작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건 좋은데 뭔가 특히 타이틀은 좀 이렇게 메인 핸들링을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주의가 좀 있어서. 공과사 확실해. 공과사는 확실하지. 아, 물론 사실 일과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좀 이런 걸 두지 않는 성격이라 수다들 진짜 너무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수다들한테 어떻게 그런 노동학대를 할 수 있겠어? 졸고 있다가 라방 소식 듣고 왔다고? 주말이라서 졸고 있었구나. 아이고 쉬는 걸 내가 방해한 건가? 라우더도 나도 좋아합니다. 뭔가 신나는 곡을 좋아하니까. 그쵸? 이제 육체 노동은 아니겠지만 예. 이것도 노동이면 노동이지. 그래도 우리 소다들 실업들이 있어서 재밌게 잘 지내는 요즘이니까 나도 여러분들한테 얼른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나방 오래 하자고? 그래? 학교에서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어?
사실 나 어렸을 때는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갔던 것 같거든, 애기 때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던데. 좀, 아, 혼자 있는 게 좋다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진 않았던 것 같아. 재준이 라방 보다 보면 감성 커피 먹고 싶어진다고? 와, 솔직히 이 정도면 나 한번 그냥, 어? 광고 사진이라도 찍게 해주라, 감성 커피. 원래는 이었지. 애기 땐 진짜 특히나 더 이었던 것 같아. 엄청 장난 많이 쳤었어. 애기 때라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은 뭔가 많이 내성적으로 바뀌어서. 근데 애기 때도 그건 있었죠. 뭔가 소심한 게 있어서 막 버스를 탔다 그럼 벨 누르는 거 눈치 보고. 아, 근데 사람이 원래 다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니까. 아, 그때도 약간 기복 있던 것 같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감성 커피 눈치 챙겨. 아, 뭔가 맞아. 이, 아, 그니까 배를 남들이 눌러주길 바라는 그런 애기였어. 그리고 뭐 택시 타면 조금만 더 가주세요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끄럽다든지. 애기 때 찍은 사진 포즈가 심상치 않던데, 그게 이제 다 엄마의 디렉팅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애기 때부터 이 명우한테 뭔가 많이 시키는 걸 좋아했었어요. 막 발레 시키고 무용 시키고 막 힙합 시키고 합창단 시키고 뭐 이것저것 많이 시켰기 때문에. 버스는 몇살 때부터 혼자 탔냐고? 글쎄, 사실 근데 버스를 막 많이 타진 않았어. 그리고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나 엄마랑 손잡고 계속 그 등하교 했던 것 같아. 그냥 엄마도 그렇게 해주는 걸 좋아했었고 나도 그냥 그게 좋았던 것 같은데. 벨리댄스 하는 거 보고 싶다고? 아, 벨리댄스를 제대로 막 강의를 받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그거 너무 6살 때, 막 7살 때라서 기억이 안 나. 아, 그게 아마 누나가 발레를 배웠었나 했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엄마가 이제 무슨 다이어트 하는 거였나? 무슨 엄마도 춤을 잠깐 배웠었는데, 내가 애기인데 약간 건방지게 엄마한테 그랬대. 엄마 그거 아직도 못 외웠어? 막 이런 얘기를 했대. 그래서 엄마가 얘 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너 얼마나 잘할지 보자 이런 게좀 있었나 봐. 근데 내가 그래도 잘 외웠대. 피아노 안 배웠냐고? 피아노 배웠죠. 피아노 배웠는데, 피아노는 이제 내가 땡땡이를 그때 처음 깨달았어. 한 초등학교 4,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학원을 진짜 매일 땡땡이 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친구들이랑 방방 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애기 때 그치. 어, 내가 좀 건방졌어. 엄마한테 그러면 안 듣는데. 엄마한테 좀 그랬었어. 근데 나는 기억이 없는데, 이제 기말고사 보러 학교 갔을 때 엄마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명어린이 앞머리 브릿지. 그러니까 앞머리 브릿지가 그때 아마 그거였을 거예요. 그 마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나온 걸 아마 엄마가 따라 시켰을 거야. 난 그때 사실 그거는 기억은 있는데 내가 막 하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었어. 땡땡이 나중에 엄마한테 안 걸렸냐고요? 다행히 피아노 선생님이 이러진 않았어. 그리고 그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이제 애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애기랑 좀, 그러니까 완전 깐난 애기가 있었는데 내가 그 애기가 막 돌봐주고 그랬거든. 그래서 좀 관계가 좋았지. 어릴 때막 방방 뒤돌게 하면서 탔을 것 같아. 맞아. 그러다가 다치고 막 그랬었지. 그리고 내가 한번 무릎이 다친 적이 있었는데, 아, 이거 좀 많이 흑역사인데, 성인도 트램폴린 탈수 있는 곳 있는 거 알아요? 내가 20살 때인가 전에 얘기했나? 아크로바틱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 도장에서 꽤 잘하는 편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20살 때 아니고 19살 때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친구들 알고 그 도장인가? 뭐 어쨌든 그 트램폴린 탈수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 보여줬어. 그러다가 내가 인대가 끊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이렇게 꺾이면서 끊어졌는데, 너무 이제
아프니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나 이거 다리를 이렇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보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나는 이제 되게 파이팅 넘쳤던 시기였지. 아니 되게 부끄러웠어. 그 정도면 그것도 능력이야, 재준아. 아크로바틱 그때 잘했었는데. 그때도 약간 몸을 내가 소중히, 그때부터 소중히 좀 아껴 써야 됐어.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후회하나 봐. 아니, 수술은 안 하고, 그, 뭐지? 아, 그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 네. 덤블링하는 영상 복구해달라고? 가만, 아예 지웠을걸? 그리고, 아, 그때 영상들이 있는 게 완전 옛날 핸드폰에 있는데, 그걸 안 옮겼었어, 내가. 아, 그거, 이렇게 거꾸로 칠, 나이키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연습생 때부터 하고 싶어서 까불면서 이제 연습한 거라서, 그거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것 같아. 70살까지 아이돌 하기로 했잖아, 몸 소중해. 이제 소중히 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제 몸 아끼면서 하고 있어. 늦덕 살려 영상 보고 싶어. 아, 그니까 그 영상들을 내가 소중히 갖고 있었어야 됐는데. 재준아, 넌너 혼자만의 몸이 아니야, 몸 아껴줘. 맞아. 내 몸은 내게 아니야. 누구 생일이구나. Happy birthday. 아, 뭐 근데 이제는 뭐 아무렇지 않으니까. 5천만 중프의 재준이라고. 5천만이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근데 뭐 사실 숫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여러분들이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과거 챌린지 해달라고? 아, 그니까 내가 이 미래를 좀볼줄 아는 능력이 있어서 아기 시절 자료를 잘 모아놨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 지팡이 들고 응원해줘. 그럼 나도 열심히 몸 관리해서 7순 넘어서까지도 아이돌 할게. 저녁 뭐 먹을 거냐고요? 글쎄, 사실 아직 배가 막 엄청 고프진 않아서 아직 생각은 없는데. 햄버거? 뭔가 오늘 햄버거 먹고 싶네. 앞으로 뭐 하는다고? 알았어, 내가 앞으로 이것저것 많이 할 테니까 잘 소중히 추억 적금 만들어 보자고. 아, 두찜 저번에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두찜? 두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좋아하는 곰이 있냐고? 그게 뭐야? 좋아하는 곰 있어? 흑곰? 햄버거는 나는 버거킹 원래 좋아했었는데, 근데 사실 다 맛있는 것 같아. 한식? 아, 그럼 한식이면 지금 생각나는 거는 두찜밖에 없는데. 이거 밈이라고? 아, 그래? 이게 무슨 밈인데? 좋아하는 곰 있어? 이게 뭐야? 좋아하는 곰 있어? 이게 어떤 밈이야? 내가 이렇게 뒤처진다고? 진실 게임 밈이라고? 거짓말 하지 마. 이게 어떻게 밈이 될수 있어? 어서 알려줘. 나 궁금해 미치겠어.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는 건데? 곰? 나내 얘기한 거 아니었어? 좋아하는 곰 있어? 좋아하는 이 띄어쓰기야? 좋아하는 곰 있어? 곰? 하는 좋아 좋아 아 하는 는곰 뭐지? 누나 진실 게임 하자. 좋아하는 곰 있어? 이 그거 자체가 밈이야? 뭐야 이게?
뭐야, 왜, 다들 알고 있어? 그 문장 자체가 밈이라고? 이게 왜 밈이야? 왜지? 누나 잠들면 안 돼. 나랑 진실 게임 하자. 누나 좋아하는 곰 있어? 아, 트위터에 검색하면 나와? 아, 그래? 아. 끝나고 검색해봐야겠다. 이게 뭐지? 아, 이런 짤이 있어? 아, 그러면 내가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아, 나 요즘 공부 많이 했다 생각했는데. 나 요즘 가사 쓰는 것도 진짜 많이 찾아봤는데. 처음 봤어. 뭔가, 그래? 알았어. 이거 내가 진짜 꼭 찾아본다. 아련한 사진을 올리면서 누나 잠들기 전에 진실 게임하자고 좋아하는 곰이 삽니다. 그런 거야? 이걸, 근데 약간 귀엽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련하게 하는 거야? 아련한 사진이니까 아련하긴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것 같았죠.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밈을 잘 몰랐어서. 자, 스킵. 아, 나온 지 벌써 좀 됐어? 부끄럽네. 왜 나한테 안 알려줬어? 그래, 나 모르는 건 패스해. 아, 요즘 밈이 너무 많아. 숨 쉬듯이 새로 계속 만들어져서 그래. 할미한텐 잘생긴 재준이 아직도 애기다, 애기. 맞아, 나 정신은 아직 애기야. 철들지 않았어. 근데 이거 모르는 애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멤버들도 모를 것 같고,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그래도 옆방에서 부금 깔아주니까 약간 분위기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것 때문에 막 저작권 걸려서 라방 꺼지는 거 아니겠지? 아카짱 재준. 하이. 주말에 침대에 누워서 재준이 보니까 천국이 따로 없다. 맞아,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지. 난 이제 잘 거야. 잘 자요, 친구. 잘라고? 벌써? 가지마. How are you, bro? I'm good. 재준이 청바지 꾸며주고 싶다고? 보이는구나. 플러팅 하는 거야, 맞아. 물어. 맞아, 내 라방이 천국이지. 천국 라방. 과거로 돌아가기, vs 미래로 가기, 뭐가 좋냐고? 지금 마음 같아선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서 도망쳐 할것 같은데. 야생도를 기다렸겠지 아마? 이플덩 씨, 이플덩입니다. 아, 왜 슬퍼지는데? 슬프지 않아, 난. 퇴직한 이사님 다시 소환. 안돼.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고 지금 너무 즐겁게 활동하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차라리 그때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주지, 그 이사님도, 그지? 기쁜 한수. 아,
아직도 그 순간 잊혀지지 않네. 라이브 켠지 꽤 됐는데 괜찮아요. 미래로 가야지 실수되어 있을 거니까. 미래로 가면은 행복하긴 하겠다. 같이 즐겁게 놀고 있으면. 재준이 보고 춤 시작했는데 접는 게 빠를 것 같아. 아니야. 팔, 다리만 따로따로 잘 움직이면 돼. 춤은 자신감이야. 자신감을 가져. 올해는 재준이 해라서 우주 대스타 될 거야. 맞아. 우리 같이 잘 되자. 여러분들도 나도 복만 받자. 아틀란타에서 봤던 이사님? 그게 누구야? 지한이보다 못 추면? 그 레벨은 잘 춘다 못 춘다 나누는 레벨이 아니야. 자신감으로 나뉘는 레벨이야. 아 미안하다 지한아. 오늘도 팔아먹었다. 아 근데 진짜 맞아. 팔 다리만 떨어뜨려 움직이면 돼. 자신감을 가져. 과거로 가면 내가 조금 더 재준이 빨리 찾아올게. 아니야, 지금이라도 나한테 와준 게 얼마나 좋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일인데. 그 정도는 다 추는 거 아닌가? 아니야. 그 정도도 은근히 어렵다? 아, 그치. 피지컬이 있으니까. 아마 그게, 걔가, 지한장이, 팔 다리가 남들보다 길어서 그 이게 그 들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배로 들어서 그런 걸 거야. 팔 다리가 따로 안 움직이는 게 되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은근 춤출 때 같이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많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맞아, 내가 잘한다고 기대하게 만들었지. 나 미안해. 그래, 원래 그런 거잖아. 곧 퇴사한다고? 그래,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끼는 티에이 노래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들으면서 전역해야겠다. 아끼는 티에이 노래? 서정적인 거? 너란 별 추천합니다. 나 춤추면 잘출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춰봄. 그래, 자신감만 가지면 누구든 다할수 있어. 나 진짜 더 빨리 만날 수 있었는데 2012년도에 아이고. 아 진짜로? 19가 될 뻔했었네. 그치, 인생은 자신감이지. 자신감 있게. 처음 만들어서 발표된 곡은 어떤 건가요? 내가 맨 처음에 작업했던 거? 글쎄, 어떤 래퍼분 노래였던 것 같은데. 아닌가? R&B였는데 기억이 잘안 난다. 티에이의 앨범 나오면 챌린지 할 거야. 여러분들이 챌린지 해주면 재밌겠다. 옆방 노래 너무 신난다고? 그러니까 좀만 부금이라 생각하고 참아줘요. 이 작업실이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방음 흡음이 잘안 됩니다. 춤은 왜 우는 거냐고요? 춤은 따라 춤 그냥 움직이는 거야. 앞머리 하트 모양 이쁘다고? 아 이렇게 다른 팀한테 준 노래 중에 다시 생각해보면 탐난다는 노래도 있어? 글쎄
그러니까 어떨까 싶었던 노래들은 있지. 입꼬리 이쁘다고? 고마워요. 나 보조개 있는 것도 티잉에 활동하면서 알았잖아. 짱트 비트? 짱트 비트 열심히 했지. 그러게, 보조개 왜 있는지, 아니, 왜 몰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걸 보조개라고 생각을 못했던 걸 수도 있어. 아, 왜, 그러니까 보조개 얘기를 한 팬분들이 있었지, 있었는데, 보조개? 없는데? 이러면서 넘겼었거든. 그리고 완전 애기 때? 마루 시절 때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어. 그동안 안 웃었나 보다. 그동안 약간, 아, 그리고 심지어 약간 그 마루 시절에는 중2병이 실제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해. 마루 때 있어요. 아, 있었어? 미안합니다. 윙크할 때 한쪽 눈 같이 감기는 거 귀엽다고? 아, 내가 윙크를 잘 못해. 윙크 욕심 좀 있는데. 중2인지 좀 귀하다. 그때는 실제로 약간 중2병이 있었던 것 같아. 반응이 좋네요. 네. 이것도 윙크라고 쳐주던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고맙네, 다들. 지금도 팬싸감 좀 있어? 아, 나 중2병 좀 있어? 아마 버리지 못할 것 같아. 나라는 사람. 지금 생각했을 때 중2 재준이가 가장 이불킥하는 기억은 뭐야? 아마 이거 얘기했던 적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수련회 뭐 수학여행 이런 걸 마지막으로 한 게 중1 때였거든요. 중1 때 나가서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엄청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약간 좀 뭐라 하지? 장난 아니었지. 혼자의 심취한 게 그 인기에. 막 그 뭐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무슨 보물찾기 같은 걸 했었어. 근데 이제 내가 지나가면은 이제 막 그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막 소리를 질러주고 했단 말이야. 그 깍 이러면서. 근데 계단으로 안 가고 이렇게 이런 언덕을 이렇게 그 뭐지? 내가 계단이 옆에 있었는데 그 멋있어 보이고 싶었던 마음에 이 언덕을 그냥 이렇게 뛰어서 내려간 거야. 그러다 넘어졌지. 슬라이딩을 했어. 그 학생들 앞에서. 슬라이딩을 하고 교관님한테 이제 혼나고 푸시업 하면서 이제 벌 받고 저는 이게 그때 정신이 번쩍 차려졌지. 왜 창피하면 혹시야. 그때 나 이렇게 손도 막 까지고 했거든. 근데 손은 진짜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 부끄러움이 너무 컸어.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아마 그래 그때부터 중2병이 생긴 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가서도 이제 좀 막 그렇게 다들 좋아해주고 하는 게 너무 좋았나 봐. 심취를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머리도 길러서 눈 좀 가리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좋은 구경했네. 아무렇지 않은 척 벌떡 일어났지. 벌떡 일어났는데 바로 옆에 교관님이 있어서
엎드려 뻗쳐. 그래서 이제 푸시업 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가고. 남녀 공학이었는데 남녀 합반이 아니었어 우리 학교가. 어쨌든 그랬었지. 예. 아마 그렇게 심하게 알았었으니까 지금도 완전 치유하지 못했을 거야. 요즘에 눈 다래끼 그 예방하는 거잘 놓고 있어서. 네. 인기 많았지. 인기 많았는데 애초에 학교에 학생이 많지 않은 학교였어 우리 학교가. 많이 그 인원 제한이 좀 있는 학교였었어. 아직 반지랑 카고바지에서 느낌 찾는 거 보면 왜 거기서 말을 끊죠? 네말알것 같은데. 고백 많이 받았냐고? 고백 많이 받았지. 근데 약간 아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네. 약간 그런 거 있었어. 뭔가 나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 있잖아. 근데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야 하는 애였어. 약간 이제 이렇게 솔직히 다 보이잖아. 이렇게 걸어가면은 다들 이제 보면서 막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괜히 이제 음악 들으면서 먼 곳을 바라보며 이렇게 걸어가고 그랬었지. 이미지 관리했냐고? 이미지 관리 장난 아니었지. 왜 그랬을까? 아 진짜. 그치 약간 청춘 드라마 그 남주병이 걸려서 그래서 약간 더 그랬던 것 같아. 인기가 많은데 난 몰라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의 나만 유니버스가 있었지. 아, 부끄럽네. 맞아. 하하 선배님 유니버스랑 상당히 비슷했어. 하지만 지금은 나름 잘 중2평 나은 것 같은데.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까. 아, 지금도 있어? 아, 미안해. 그치, 약간 허세 가득한데 지금 누가 봐도 허당이었던 그런 캐릭터였지. 왜 이렇게 얼굴 빨개진 거 같냐? 이재준 유니버스였습니다. 재준아, 시부로 빨리 오고 싶다. 또 오고 있니? 달려가고는 있는데. 조심히 할게. 그치? 지금은 내가 플루팅하고 있지. 나 풀덩이잖아. 내 10으로도 빨리 공개하면 좋겠다. 달려오고 있으면 됐어요. 요즘 다른 제품들 많이 나오던데, 여러분, 보지 마세요. 만약에 다른 작품들 중에서 OST가 작곡에 이재준이라는 이름이 있으면 그 노래만 들어주세요. 다들 10으로만 봐주세요. 부탁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영업해주세요. 이재준 시선? 그런 거는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들과 밀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지, 이재준은 들어가는데 내가 말한 건 아마 다른 이름은 아예 내가 얘기를 안한 노래들이 있어. 알고 있죠? 소년 위로 OST는 아마 아직 안 나오지 않았을까? 다른 드라마, 나 그것도 썼던 거 있었어. 남의 연애? 에 OST도 한번 했었고, 그, 뭐지? 별빛처럼이란 노래가 드라마 제목 뭐였더라? TVN 거? 기억이 안 나네. 아, 그러게 옆방에서 첫눈을 왜 틀었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서 10으로, 자기 전 10으로, 하루 종일 10으로만 보고 있어. 자고 있어.
옆방에서 첫눈에 들은 것 같은데? 나한테 도파민을 주는 건 이제 좀 뿐이에요. 쉬어가도 돼도 제 거죠. 그쵸? 낮 찍먹도 안 하고 있다, 재준아. 잘하고 있어. 다 이재준만 하고 TAM만 하고 15년만 해. 알았지? 준프 의리 지키느라 알고리즘에 뜨는 다른 작품들 참고 있다, 얼른 와. 알겠어. 늦어지더라도 더 잘 준비하려고 하는 거니까. 남의 연애 봤냐고요? 그 내 노래가 나오는 장면만 봤지. 이재준 이재만 한다고? 잘했어요. 충성? 나에게 도파민은 15로가 레전드. 맞아. 내가 짱이야. 뭔가 OST는 사실 좀 발라드풍의 감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개 도전해봤던 것 같아. 나 이제 잊어준 생각밖에 못해.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줬으면 좋겠어.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재준만 해줘. 아, 헐빛이 캠은 저도 잘 봤습니다. 물론 다 보진 못했지만 잠깐 뜬 거 보고 이거 뭐지? 하고 봤는데 더 쇼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같더라고. 다른 작품 눈 감고 있을게. 아예 블락해주세요. 뮤트 있잖아. 그 트위터 보면 뮤트 있지 않나? 뮤트 눌러주세요. 풀덩이 맞아. 다 나만 해. 알았지? 맞아. 나 욕심의 항아리. 야망의 항아리였잖아. 이재준 하면 일은 할게. 돈 벌어 앨범 사지. 아니야, 앨범 안 써줘도 되니까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해줘. 준스라이팅. 뮤트, 블락 뭐 그거 다 있지 않나? 나 봤던 것 같아. 재준이도 소다만 해. 알았어, 나 소다 실험만 할게. 알았지? 다들 우리 다 같이 손잡고 좋은 일만 있을 거고 행복하게만 할 거야. 앨범 안 사면 못 만난다고? 아이고,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팬사를 볼까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말자. 우리 라이팅 당하고도 기분 좋은 건 너가 처음이야. 거짓말하지마. 소다 시럽으로 만족 못하잖아. 아니야, 소다 시럽으로 만족해야 돼. 그냥 더 사랑해줘. 그거면 돼. 인스타도 많이 올려주세요. 인스타 해야 되는데 내가 인스타를 많이 못을 사진이 잘 못 찍으니까 라방울을 때우는 거긴 한데. 못 만나서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알죠. 재준이는 갇히지 말자. 오케이, 알았어. 아, 앨범 완성 공방도 보다? 아, 맞네. 그거 증명해야 되는구나. 그 인증샷 있어야 되는 거. 미안. 조금만 살까? 그래, 뭔들 다 좋지. 사진보다 라방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오고 있잖아. 칭찬해줘. 재준아, 나한테 장가올 생각은 없어? 알았어, 갈게. 다 나랑 결혼하자. 아, 너무 좀 양아치 같은 발언이었지? 알았어, 이건 취소할게. 효자 곰돌이 되겠어. 효곰돌. 구청 줄 서 있다고?
구청을 우리 가득 채우자. 아 근데 재밌다. 역시 주말에는 이렇게 하는 게 낙이지. 나만 재밌는 거 아니지? 구청에서 팬미팅 하자. 지한이가 크게 놀랄 발언이었다. 그래 다들 재밌으면 됐어. 아 빨리 오프 있으면 좋겠다. 만나서 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지? 솔직히 내 스타일이 아니셔서. 아 나 취향이 아니구나. 미안 나 착각했어. 지한아 미안. 재준이 우리가 DT해. 아니야 지한이도 거기 서있을걸. 거기서 이제 그 뭐지 예, 캠코더 하나 들고 서있어야지. 어 맞아 나 거절당한 것 같아. 안돼 나 거절하지마. 맞아 취향은 내가 부시지. 내 얼굴만 보면 행복하다고? 알았어 내가 자주 행복하게 자주 올게. 오프 아무거나 일단 잡아봐. 파이팅! 회사가 보고 있을 거야. 재준이 내 취향 고마워. 아 재밌다. 힐링하고 가는 오늘도 덕분에. 아 그리고 전에 내가 라방에서 그 공간에 막 편지랑 댓글 그런 거 너무 고맙다고 덕분에 따뜻하게 잘 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들 그날 편지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진짜 너무 고맙고 힘이 많이 됐어. 어떻게 그렇게 예쁜 마음들을 나한테 공유를 해줄 수 있을까? 되게 존경심이 드는 그런 날이었어. 가려고 하지 말라고? 아 진짜 어떻게 그대들은 마음까지 이쁠까? 아 정말 이렇게 이쁜 그대들이 있으니 얼른 컴백을 해야겠지? 응? 얼른 컴백을 하려면 나 다시 마음 잡고 일해야겠지? 어쩔 수 없다. 그래 나 이제 좀 열심히 해야겠어. 그래 좀 가라. 안 돼 가야지 이제 얼른 만날 수 있어 우리. 알았지? 근데 주말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 재밌었어 다들. 예쁜 우리도 가는 거 재준? 예쁘지만 더 예뻐해 주려고 가는 거니까 그래 난 근데 약간 좀 되게 이것도 양아치스러운 발언일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는 거 너무 좋다. 아 좋은데?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줘서 고맙고 캡처 타임? 오케이 잘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 수다들 시럽들 항상 행복하길. 내일 기도하는 날이니까 내일 기도할게. 그리고 우리 다 잘 될 거야. 솔직히 작업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편지들도 댓글들도 항상 잘 읽고 있고 저번에 그렇게 따뜻하게 내 이불을 덮어줘서 고마웠고 사랑해. 아까 윙크 좋았으니까 한마디 더 해줄까 이거? 자 이제 진짜 가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안녕. 고마워. 밥 잘 챙겨 먹고 안녕.